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46페이지요. 예. 예상 문제. 이렇게 이제 예상 문제를 뭐 살짝 넘기시면 딱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지문이 뭐 이렇게 길어. 예.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분이 예상되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습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문에 대한 훈련도 예상 문제 들어갑니다. 지문 굉장히 길어요. 실제 요즘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답이 쉽게 보여지는 문제 요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전날 푹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전날 푹 자야 돼요. 전날 잠을 못 자고 비몽사몽하면 이거 하나도 그냥 그 얘기 같고요. 다 그래요. 자,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체크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 예상 문제 풀면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1번 보시면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자, 주택은 건축법이냐 주택법이냐 아니면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2번처럼 예,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테마고 다른 건 몰라도 주택은 뭐 여러분들이 문제 맞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1번 보시면 다중주택은 이렇게 나옵니다. 중3. 이걸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중3. 그래서 3층인지 연면적 330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다가구 구하면은 3계층과 660제곱미터 이하죠? 예. 단독이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4번 다세대 하게 되면 요거 비교가 되죠. 4계층이죠? 물론 이제 이하입니다. 이하. 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4계층 이하다. 자, 4번 아파트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파트는 어떻다고요? 이거는 5계층 이상 이거면 끝나요. 그냥 면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4번 예, 5계층 이상으로서 면적 아니에요. 그냥 이상이면 그냥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숙사는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니까요. 그 의미 잘 파악해 둡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50%의 그 52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요. 건축 법령 및 주택 법령상 공동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 예, 벽, 복도, 계단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2번 아파트 연립 층수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요런 지문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2번에 층수 산입, 요건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죠? 다다 아연, 다다 2분의 1 아연 1, 그죠? 1층 전부 그 1층에 대한 부분을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파트 연립은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을 보시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 맞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문제를 풀 때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죠. 다중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예측을 하면서 같이 보셔야 돼. 자, 3번 연립주택이요. 660초과 4계층 이하 맞죠? 4번 보시면 다세대 주택. 예, 다세대 4계층 이하.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는 이렇게 면적이 반대에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1층 전부를 필요특구 주로 층수에 제한한다. 그렇습니까?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어때요? 2분의 1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거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세대는 이렇게 한다. 이건 눈에 사실은 좀 보여요. 근데 공동주택은 이렇게 하고 단독주택은 이렇게 한다. 이건 사실 조금 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주의합니다. 예, 3번이요. 주택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다중, 예, 이건 중3, 그죠? 어.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 예. 자, 3번. 공동주택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요투가 주차를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 제한한다. 3번 어때요? 예, 이제 뭐 몇 번 봤던 지문이니까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얘도 공동주택이고 얘도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나름대로 판단. 왜? 그럼 얘가 서운하다 그래요. 얘도 공동주택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다 공동주택이 그러냐? 아니지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층수 산입 여부에 대한 지문을 좀 출제자가 꼴 때 좀 심도 있게 낼 때, 난이도 있게 낼 때는 눈에 안 보이게 이걸 물어본다니까, 지문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지문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래서 3번 잘못되어 있죠. 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답을 감춰서 문제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으면 시간이 부족해. 왜? 한번 읽을 때 답이 없어요. 끝에 그럼 뒤에 가면 답이 있어야 답이 없잖아요. 또 한번 옵니다. 그럼 처음에 한번 그냥 지나간 건 두 번째도 똑같이 지나가요. 그게 습성이에요. 세 번째 읽을 땐 덜컹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만큼 했는데 왜 답이 없지? 이것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 기본으로 알고 아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층수산입 그럼 이렇게 물어보나? 그럼 물어본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가고 3번이 얼른 찾고 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시간 부족에서 요즘 2차 시험도 시간 부족합니다. 2차 시험도. 그것도 실무에서 계산 문제 내기 시작했고요. 또 지문이 무지하게 길어요. 법규 또 예, 굉장히 꽈놓잖아요. 자, 4번 그렇고 5번 기숙사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옳은 표현입니다. 예, 기숙사 올해 법 개정된 부분 잘 정리합니다. 자, 4번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이게 이제 또 나올 수 있지만 도시형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인트가 뭐라고요? 종류하고 건축 제한이에요.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실제로 지문을 읽으면 답을 못 찾아요. 그 문제를 확신이 안 섭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죠. 이 예상 문제는 굉장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그러면 단지형이란 말 붙고 연립.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다 써봐야 된다 그랬어요. 원룸형. 건축 제한은, 예, 도구 단원 안 되고, 일원 도 위원 되고, 예, 요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일정 지역에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예.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하고 1번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 미만이죠. 이런 부분들은 숫자요. 특히 암기하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요. 매번 몇 차례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딱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를 틀리는 시절은 지났어요. 예전에는 딱 그 숫자만 모르면 답이 이렇게 틀리게끔 하는데 요즘 그렇게 안 냅니다. 문제를 지문을 형태로 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자, 300세 미만 어쨌든 보시고 그다음에 2번은요. 이건 조금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요 지문이 이제 개정된 부분이라 그런데요. 자, 요 2번 지문이요.
우리가 사업 계획 승인이요. 사업 계획 승인 일반적으로 몇 세대요? 30세대 이상으로 올해 바뀌었죠? 그죠?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예전에 20세대일 때 도시형생활등은 30세대였거든요. 그 완화를 여기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이제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법규에서도 이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중에 이 생활주택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 요 둘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을 두 가지 충족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진입도로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돼요. 진입도로가 짧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진입도로 문제하고 요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40세대는 그냥 지어도 돼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그냥 건축허가 받고. 그러니까 좀 완화시킨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요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이제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일정 규모 해당되면 사업계획 승인이 50세대 이상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세대요? 30세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지문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50세대 이상은 그리고 수정하는 거예요. 50세대 이상은 일정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포괄적으로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자체가 조금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요 지문이 조금 섞였어요. 섞여서 좀 난해하기 어려운데 예, 그렇게 50세대 이상은 일정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예, 보시고요. 이제 건축 제한적인 측면에서는 뭐 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그 정리하고 그 5번에서 그 건축 제한 이야기는 더 할 거예요. 예. 그래서 2번은 요 내용을 하나 기억을 하는 거. 예. 하고 3번. 자,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이거 가능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이 지문만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안 떠오릅니다. 절대 안 떠올라요. 시험장에 가서도. 도구? 안 돼.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까 내용에서 설명드린 시간을 가지고 큰 것과 작은 것도 있으면 다 여러분들도 큰 거 짓는다며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이게 이제 가장 작은 거예요. 14, 50. 요 두 개는 이게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더 작죠. 자, 5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건축할 수 없으나. 그런가요? 또 한참 봐야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 가능하네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나. 그러니까 5번에 잘못되어 있고. 국토형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주거 지역 상업적 일정 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해 주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해 주택이 가능하다 그랬죠? 예, 지금 지문에서는 얘는 안 되고 얘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는 것과 문제 답하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과 문제를 맞추는 건 달라요. 여러분 건축재단 공부하고 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실제 문제에서 함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 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재단 이 부분은 이제 원문이 있잖아요. 우리 그 몇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그만 글씨로 뭐 많이 써놨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5페이지에 중간 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의 동그라미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거예요. 그리고 그 1, 2 그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안 돼요. 문제 지문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저기 기출 문제를 보니까 툭툭툭툭 시험에 나왔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충분히 이야기 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지문이 5번 지문처럼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게 해놓으면 또 미치는 거예요. 답 낼 때. 눈에 안 보이고. 자, 이런 부분들 주의합니다. 자, 5번이요. 자, 이런 건 이제 간단한 이야기죠. 그죠? 예, 공구 이야기예요. 그죠? 2번처럼 지하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이건 공구 구분 할 수 없겠죠? 이런 건 이제 단편적인 거예요. 그냥 함정 하나 보시면 되고. 자, 6번. 장수명주택. 이제 이런 거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한번 풀어봅니다. 6번 문제는. 이게 진짜 시험 문제다 생각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답은 쉽게 찾으셨나요? 아니죠.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설 보면 금방 나오죠. 예. 3번이 양호등. 예. 그죠? 예, 오전에 수업을 했죠. 그죠? 예, 시험장에 가서도 기억이 나야 돼요. 예. 그래서 양호요? 양호 이상이에요? 그거 봐요. 예, 했는데. 물론 이게 양호라는 거. 우량이 아니고 양호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눌 때, 얘와 얘로 이렇게 나누죠. 이게 천세대죠? 연변에서는 1000살 정도는 살아야 장수명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일반 등급 이상이어야 되고, 우수 이상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1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0분의 1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랬죠? 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하는 거고 2번 장수명주택은 최우수 우수 등급 이렇게 이야기하고 3번 사업자가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무슨 등급 이상 받아야 돼요? 무슨 등급? 1000세대 이상 하려면 무슨 등급 이상? 일반 등급 이상 받는 거예요. 인센티브 받으려면 우수 등급 이상 이렇게. 그래서 4번 우수 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3번 10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우수 등급 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5번 10% 초과한 범위 내에서. 그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오전 내 공부하고 이거 시험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고 뭐 막 하고 실제 문제 풀어봐도 안 나오 잘 안 되잖아요. 시험장에 나오면 굉장히 우리는 완전히 함축적으로 예 나옵니다. 핵심적인 거 다 해소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제 실제 이렇다는 거죠. 실제 시험장 가서 이제 보시면 근데 만약에 이걸 쳐다도 안 보고 갔다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갔다 그럼 이건 또 뭐지? 넘기면 또 저건 뭐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또 장수명 주택은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뭐 그냥 기본적인 난이도예요. 그리고 양호를 써봐라 할 수도 있어요. 양호. 양호를 써봐라 혹은 일반을 써봐라, 우수를 써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예, 이렇게 써보고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세대 이상은 그냥 일반 등급 받는 거고요. 좀더 내, 100세대를 더, 10% 더 지고 싶다 그러면 우수 등급 받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건강 친화형. 이건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죠, 여기 살면. 이건 500세대입니다. 이건 이제 객관식으로 내긴 조금 그렇고, 주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나오면 주관식이죠. 500세대 이상입니다. 500세대 이상. 예. 건강 친환경 주택, 그러면 500세대 이상. 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니까 30세대 이상. 요걸 기억해 달라는 거죠. 포인트.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하면 모르는데, 이제, 가셔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막 강의 중에, 막 이렇게, 요럽니다. 그러면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한번 틀리고, 맞고, 뭐 하고, 이렇게 보면, 아, 그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정립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8번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면적 기준, 자,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많이 나왔었지만 나온다면 세대 구분형이 한 세대를 두 세대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한 몇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그거가 이제 포인트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한번 문제를 보시면 1번, 구분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 있어야 되죠? 2번, 최소 단위는 14 이상이죠? 그 다음에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 설치하죠.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죠. 그건 호수나 면적 다 마찬가지죠. 예, 5번 보시면 건설 관련하여서 적용하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수는 그 구분된 공간마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해요. 아니면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해요.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하죠. 5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보시면 틀린 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지문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틀린 지문이 지문일수록 답같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어보면 아, 이게 답이겠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답은 더답 같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문제 유형한 거고요. 자, 그다음 9번 문제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위로 구분 관리한다. 자, 공동 구분 관리 10회 때도 나왔었기 때문에 공동 구분 관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기본 내용에선 설명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아주 그냥 원칙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서 정립을 할 겁니다. 자, 예.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회 때 문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아 예, 결정되고 나서 요거는 임의사항 필요사항이니까 사업주 아 요건 시장 등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자치위탁 관리로 결정되면 시장 등에 신고해서 사업주 통보했죠. 그건 이제 좀 각인이 됐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진짜 공동관리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문제로 낸 거예요.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얼마 이하로요? 이하로 묶는 거예요. 세대 수. 단지 수는요? 단지 수는. 이건 제한 없죠? 뭐에 제한이 있어요? 단지 기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돼요. 단지 기준이 뭐라고요? 예, 이제는 나오죠. 예, 하셔도 돼요. 예. 그죠? 욕 같은 거, 그죠? 예. 그 기준만 위배 안 하면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의무 관리 대상이에요. 그 옆에 250세대짜리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이거 공동 관리 할수 있어요? 예,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요렇게 하는 경우라면,
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공동관리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1500세대 이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좀 해보면 얘가 몇 세대짜리예요? 에? 모르지. 최소 150에서 8000세대까지 뭐 현재 있는 세대수 한 단지가 8000세대짜리도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이. 어느 건지 모르죠?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최소 400에서 8250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묶이면 공동관리가 가능한데 얘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얘가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이거고 실제 규정은 이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정확히 299세대까지 의무관리 대상과 300세대 미만이 만났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면 얘를 적용을 하려면 300세대 미만이니까 299세대잖아요. 그럼 얘가 299니까 1500이 아무도 안 되니까 1201세대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두 개 합하면 이제 1500이 되니까. 그죠? 이해하니까 포함되니까. 아직 이제 엄밀하게 숫자를 놓고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의무관리 대상이 1201세대까지만 되느냐? 아니요. 8000세대짜리도 돼요. 3144세대 돼요. 그죠? 3144세대 옆에 조그만 단지 있다고 같이 됩니다. 그럼 1500세대 넘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요 이야기. 들어가면 요 얘기가 있어요. 뭐와 뭐가 만났어요? 의무관리 대상과 300세대 미만이 만났죠? 250세대가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고 300세대 미만이 만날 때는 세대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 1번 예, 여건상 필요하다면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 자, 2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세대수 1500세대 이하예요? 산지 3개 이하예요? 그럼 세대수는 얼마 이하예요? 그렇죠. 이런 세대수 단지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해설 보시면 1. 세대수 1500세대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관리 대상과 인접한 300세대 미만은 세대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원론적으로 하나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뭐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예. 그러면 이제 공동구분관리도 뭐 혹시 나오더라도 그 두 가지 포인트. 아까 지체 없이 시장 등에 통보한다. 그거하고 저거만 주의를 하시면 요거는 다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요. 자, 예. 10번 문제 봅니다. 아, 공동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그리고요. 옳은 것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설개론도 저도 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시설개론 여간에서 옳은 것은 안 나오는데 옳은 것은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옳은 것은 문제 나오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사람이 어떤 질문을 볼 때 틀린 것을 확인하는 거는 입증을 해요. 맞는 것은 입증을 못해요. 이게 왜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기억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옳은 것은 찾아라 그러면 틀린 것 네 개를 찾지 않으면 내가 답에 대해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틀린 것은 잘 모르는 지문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틀린 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옳은 것은 지문 나오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아, 이건 작정을 했구나. 틀리게끔 작정을 했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넘어가는 게 좋아요. 거기에 올라탔다가 분명히 두 번 이상 읽게 되고 답 안 나오면 당황하고 등줄기에 땀납니다. 옳은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아주 맨날 보던 지문이고 쉬운 지문이어도 옳은 것은 그럼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옳은 것은 문제는 나중에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옳은 것은에 집착하면 시간 패할 확률이 높아요. 예.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풀고 갈게요. 자, 1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 이하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임대주택은 포함합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 5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거지, 이하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것은 이렇게 되놓으면,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500세대 이상 단위입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치사하게 뭐 그런 거 갖고 틀려. 취소한 게 취소한 게 아니에요. 못 맞춘 게 취소한 거예요. 맞추셔야 돼요. 그런 문제도.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관리는 입자든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야 되지요. 또 임대주택단지 아까 가능하다 그랬는데, 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의 동의는 받지는 않아요. 임차인 대표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작정하고 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500세대 이하일 것 맞죠? 그죠? 주택관리업자 등의 의무관리 대상의 어느 하나의 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에 세대수 이하 주경이 적용되나요? 예, 300세대 이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아니죠. 300세대 미만입니다. 이하도 아니고 미만. 정확히 표현하면. 예. 그래서 제가 299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1201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죠. 자, 4번 보시면 예. 기준에서 우리 단지 수 이야기할 때 일반 도로는 20하고 8 중에 어느 거예요? 20이에요. 그죠? 20. 8m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것은이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를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건 잘 몰라도 맞는 지문에 가깝다, 틀리는 지문에 가깝다, 이런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5번 뿐이지요. 그죠? 직접 시장구속청에 통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상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실제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알아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지문 길고. 그래서 옳은 것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11번 관리주체 업무. 뭐 이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내용은 몰라도 답은 쉽게 찾잖아요. 거기 보시면 5번에 질서문란 행위자, 관리규약 위반한 자의 조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은 관리규약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럴 때 틀리고 저럴 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규약에 넣을 사항에. 그래서 관리처 업무 중에 5번 질서문란 행위자하고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할 사항이다. 이건 아직 관리규약 준칙을 공부를 안 했는데, 준칙으로 정할 사항에. 어우, 12번. 와. 뭐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정말 이제 최악입니다. 옳은 것은 지문 길고, 이런 것들의 특징은 답이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거나 이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보면 자, 이게 근데 내용은 우리 맨날 아는 얘기잖아요. 봤던 이야기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 답이 5번이에요. 답이 5번인데 그럼 1, 2, 3, 4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을 거꾸로 알고 정말 어디가 틀렸는지. 답을 모르고 찾는 것도 아니고 훈련 한번 해보시면. 1번은 어디가 틀려요? 사업주체관리 세 가지 중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문제가 있었죠. 그죠? 어느 때 한다고요? 통지가 없거나 자체관리기구 구성 안 한 때.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통지가 없거나 자체관리기구 구성 안 한 경우에는 선정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하여야 한답니다. 여기 할 수 있다가 4년 전에 할 수 있다 했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렇게 포인트 있게 한 거는 최근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예전에 할 수 있다 했다가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다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법이 할 수 있다 해서 하여야 한다로 바뀐 것, 이런 건 좀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할 수 있다가 잘못됐고요. 자, 2번이요. 관리주체는 관리방법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 신고하고 사업주 통지해야 되죠? 그건 여러분들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정 신고 통지를 관리 주체가 하느냐? 아니요. 누가 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2번. 관리 주체는 그 신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자, 3번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이제 입주자 등으로 의견 들어보죠.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은 10분의 1이에요. 과반수예요. 이건 쉽게 알 수 있죠. 과반수. 예, 3번은 과반수. 10분의 1이 아니고. 자, 4번이요. 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협력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때에는 관리비 측면 인계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되면 관리 배치금 인계하나요? 아니면 통지를 하는 때 인계를 하나요? 그쵸. 그러니까 4번도 잘못되어 있죠. 예. 그죠? 그래서, 정확히 5번. 자, 이렇게 선정 통지를 받거나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됐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직접 주택관리해서 선정하면 1년 이내에 인수인계합니다. 그죠? 5번이 맞아요.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보셨는데, 주로 이제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사업 주체 관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 주체 관리 세 가지. 초기에 관리 규약 제한하고 관리비 예측금 반환 문제, 직접 주택 관리업자 선정 문제. 요거 세 가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게 지금,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뭐 1번이라든지 선정한다. 또, 4번. 관리비 예측금 인계 시점. 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두 개, 세 개 중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복잡하게 꼬아놨죠. 그래서 여기만 그래요. 사업체 관리고 세 가지를 지금 이제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옳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작정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근데 그 지문 중에 우리 30일 이내 시장대행 신고하고 사업체 통지하는 얘기 다 알잖아요. 그거 누가 한다고요? 신고나 통지를? 관리주체가 해요? 입주자 대표회를 대표하는 자가 해요? 입주자 대표를 대표하는 자가 하잖아요. 그죠? 그 지문은 물어볼 때마다 틀려요. 이거 또 좀 있으면 나와요. 어디선가. 근데 그때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그래서 기억력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바꾸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틀렸다. 처음에 여러분 문제 풀고 틀렸다. 그럼 반드시 네모칸 치고 그거는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시험장 가시면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또 그대로 합니다. 자, 13번이요. 예. 자, 관리연한 공개내용. 이게 개별적인 내용은 안 합니다. 13번은 쉽게 볼 수 있고 1번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4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이야기를 할 때, 관리사무소장 업무 이야기를 할 때, 뭐 크게 뭐 어렵지 않다 그랬죠? 업무와 관련된 부분. 자, 그런데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험 관련해서. 요렇게 잘 나옵니다. 1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2번 보시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죠? 그럼 관리비, 뭐 또 그 경비, 뭐 이런 거 이제 청구하잖아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여러분들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선정 집행을 하자보수보증금은 다 입주자 대표회가 했죠. 알아서.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2번. 예. 2번이 잘못됐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요령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시험장에서 이제 많이 보고 나면 눈에 들어와요. 탁탁 튑니다. 근데 이제 눈에 안 튀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진짜 웬만큼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답하기 어려워. 그 부분은 사업주체 관리니까 그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아,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유 또 옳은 것은이네요. 그죠? 관리사무소장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옳은 것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함정이 어디 있나 좀 보겠습니다. 1번이요.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하라고요?
주택관리사 단체 제출하라고 그랬죠? 시장구수구청의 신고권자이긴 하지만 단체 제출하면 돼요. 그럼 시장당한테 누가 갖다 줘요? 단체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2번이요.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합니다. 그죠? 아까 그 장기수선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의 차이 이야기할 때, 안전관리 계획은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 동의 받고, 그죠? 장기수선 계획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받았죠? 기억납니까? 근데 2번 한번 자세히 봐요. 안전관리 계획 3년 경과 전에 조정할 때 누구 동의 받으라고 그랬어요? 입주자. 어우,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장기수선 계획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과반수라고 하든가 이렇게 바꿔놔야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좀 전에 한 얘기예요. 사실. 예. 이게 사실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오래 안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뭐 해야지. 무조건 메모 안 한 거는 정말 까맣게죠.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깜짝 놀래요. 다 얘기한 거라서.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메모를 꼭 하는 습관을 갖는데 그냥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틀렸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 꼭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주택관리사 등을 소장으로 배치하느냐, 의무관리 대상. 이 문제도 아까 많이 설명을 했던 건데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요? 사를 배치해요. 그럼 보는 단서로 보조자로 채용할 500세대 미만에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을 관리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래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웬만 이게 난이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변별력이라고 하는 거, 줄 세우기. 그래서 실제 지문이 쉽게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보셔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정도 수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배치 변경 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 단체는 반기별로 보고하나요? 분기별로 보고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쉽죠. 이런 건. 나중에도 이런 건 안 틀려요.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 이제 쭉 이제 문제 풀이 다 끝내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유형은 이제 쉽게 가는 거고 요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틀렸던 문제가요 시험장에 가서 또 틀려요. 처음에 맞춘 문제는요 아무렇지 않아도 시험장에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잘 눈에 안 띄는 거 이런 걸 오답 노트 정리하듯이 착착착착 줄여가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어느 분은 공부하라 그러면 맨날 1페이지부터 공부는 하는데 끝이 없어. 좀 쉬었다가 또 1페이지부터 야 이거 안 돼요. 딱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처음과 끝. 처음과 끝.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예. 자, 2번입니다. 5번이요. 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에 대한 발급을 요청하면 신고 정보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겠죠?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5번은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자, 16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은 관련된 문제가 실무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오느냐? 열 문제 안쪽이에요.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많이. 근데 왜 이렇게 훈련을 하느냐? 거기서 한두 문제만 맞추면 돼요, 합격은. 왜냐면, 쉬운 문제는 내 옆 사람도,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도 다 맞아요. 문제는 뭐냐? 그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맞느냐, 안 맞냐. 그게 당락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도 듣도 못한 문제들이 나왔다, 지문이 길다, 막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이렇게 훈련하고 하시면, 뭐, 그냥 풀만했지. 뭐, 그럼 그 정도 수준을 예측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무척 중요합니다. 자, 16번이요. 이건 뭐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죠? 관리처 동의 받아야 되는 거. 그 1번 보시면 관리규약 얘기 또 나오는데, 관리규약을 만들 때 누구 동의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아까 관리규약, 관리방법 결정,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결정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전체 입주했던 과반수 명동이 받았잖아요. 만들 때 누구한테,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만든 거예요. 그거 좀 보자. 그러면 그걸 관리처가 동의해야 볼까요? 그냥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할 수 있죠. 만들 때 내가 동의한 건데. 그죠? 그래서 1번은 관리처 동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관리규약 열람 청구 행위. 1번.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5번은 여전히 주의하셔야 되죠? 요거, 전용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 구분하셔야 되고. 자, 17번인데요. 요거는 사업체 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옳지 아니한 것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풀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한번 풀어볼까요? 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확실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실제 똑같은 내용을 물어봐도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 우선 그 1번 보시면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때는 사업처 관리에서 관리 규약, 초기 관리 규약, 규약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 안을 사업주 제가 한다.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재정은 누가 하느냐?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이에요. 자, 요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일반적인 관리 규약을 개정할 땐 누구 동의 받죠? 누구 동의? 전체 입주자든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 받잖아요. 그죠? 과반수 찬성. 그죠? 근데 여기는 입주자 등이라고 안 하고 입주 예정자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전체적인 맥으로 정리할 건데, 이 입주 예정자, 요 사인하는 사람이 누가 제안한 걸 가지고 사인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주지.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사업 주체의 상대방에 입주자 등하는 전세입자 등이 있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사업 주체와 전세입자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없죠. 사업 주체는 입주자하고 관련이 있죠. 분양계약. 그죠? 입주자하고 전세입자는 별도의 전세계약이에요. 그거는 사업 주체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상대방은 입주자지 입주자 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주택법 쭉 읽어보시면 사업 주체가 제한하거나 또 뭐 이런 걸 할 때 상대방은 입주자거나 입주 예정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주자 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한테 통제하죠. 관리방법 결정해서 달라고. 그때도 입주자 등에게 안 해요. 입주자에게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전세입자 빼고 얘기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업 주체는 전세입자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등짤 집어넣으면 법률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는 뭐 전세입자가 사인하든 뭐 들어갈 사람이 사인하든 뭐 하겠죠. 그게. 그런데 입자 등이라고 쓰지 못하고 이렇게 예정자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는 입주자 등 과반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관리가 개정할 때는. 근데 사업 주체 제안한 거는 입주 예정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1번 지문에서 보시면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 규약을 제정은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더 중요한 거.
제한하는 거지 제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은근히 지금은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쉽게 찾는데요. 옳은 것은에다가 이것 집어넣어도 요거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도 잘 틀리는 겁니다. 제한이라고 얘기하는지 제정이나 혹은 개정이라고 이야기하는지가 포인트가 돼요. 바꿔 얘기하면. 자, 1번 잘못되어 있고 2번 하자부수 보증금 예치하지요. 물론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4H라고 부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는 예치 안 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정확히 이건 하자보수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 입자대표 예로부터 관리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기후 우성이 없을 때 선정하고 그죠? 할 수 있고가 아니죠. 하고 입자에게 그 사실 통지하죠. 이제는 이제 조금 감이 옵니까? 예. 자, 분양되지 않은 장기수충당금 예, 사업체가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해 중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그러니까 통지 보내기 전까지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되죠. 자, 사업주체 관리 업무 그 세 가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초기 관리 규약, 두 번째 주택관리업자 직접 선정, 관리비의 지금 반환. 아, 아까도 그 얘기만 사실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좀 기억해야지 그랬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거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열심히 풀어야 되겠구나. 그럼 열심히 풀어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안 막히느냐? 똑같이 막힌다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히는 거는 분명히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답을 얻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에요. 근데 이 선정은 별게 없습니다. 지문은 길어요. 왜냐하면 재선정, 입찰 참가 제한, 뭐 전자입찰 이런 얘기 있어서 지문은 길은데 답은 별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1번이요. 전자입찰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요?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해까지 할 수 있다였는데 올해 하여야 한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할 수 있느냐 하여야 한다냐라는 거 몇 개 안 된다 그랬죠. 그중에 우리 특히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문제는 올해 전자입찰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로 올해 바뀐 거예요. 지난해까지 할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문으로 유도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맨 앞에다 놓고 지문 길게 해놓으면 어떤 심리가 있냐면 빨리 읽고 지나가거든요. 뒤에 걸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한다, 회계 감사 요 두 가지는 그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 나오면 다른 거 질문 읽기도 전에 아 전자입찰 해야 돼, 해야 한다, 한다 이게 포인트다. 그걸 포인트를 안 가지고 그냥 읽으면요 말려요. 자,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죠. 선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선정해야 한다. 그럼 어느 분은 그래요. 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것 가지고, 뭐, 또 문제가 너무 조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맥없이 그냥 아무 관계 없는 걸 가지고 물어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지난해까지는 할 수 있다고 올해가 해야 한다. 이거는 임대주택에서 나왔었잖아요, 문제를. 임대주택 협의 할 수 있다 해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있게 이건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정리를 안 해두시면 또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3번 보시면 10분의 1 이상 해서 3분의 2 하는 건 재선정이죠. 그래서 재선정이나 4번에 입찰 참가 제한 과반수 이런 거는 안 틀려요. 틀리라고 해도 안 틀립니다.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 장기선 계획 조정 주기 고려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무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공부 내용은 별게 없죠. 주택법 내용이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문제로 유도를 하고 법이 개정돼서 어떤 부분이 예측이 되고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죠.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셔도 크게 뭐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3.22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1번 지위는 위임입니다. 위임.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지만 잘 안 틀리는 지문이고요. 자, 2번 3.22 한 경우에는 말소 할 수 있어요. 하여야 해요. 머스트예요. 머스트죠? 하여야 한다. 자, 3번 보시면 말소하는 경우 영업 말소 반드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제외해서 영업 정지 대신에 돈으로 떼울 수 있죠. 이게 과징금이라 그랬죠.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맞죠? 네, 4번 결혼이 생겼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배치해야 되고요. 말소되고 몇 년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어요. 2년 자본금 얼마요? 2억. 예, 2년 이하 지금 2,000만 원 벌금 뭐 2자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20번 보시면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이야기할 때 이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수기 관리사무소는 그냥 양수기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되지만 업자는 꼭 5마력짜리 그죠? 구조 요청하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건 이제 일시적인 문제고요. 21번 보시면 인수인계. 예, 인수인계.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장, 안장, 관사해, 장적, 관내관 해서 머리글자로 그냥 정리하고 말았는데 요건 주관식으로도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기본이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주관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서 비어있으면 설계도서라고 쓰고 장비내역이 비어있으면 장비내역이라고 쓰고 장기선계획이 비어있으면 장기선계획이라고 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입주자 대표 회의록은 아니죠. 답은 예, 5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22번 보시면 관리 주체 업무에 대한 설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질서 유지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5번에. 아, 4번에. 공동체 생활 활성화 질서 유지 이런 거 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 조금 쉬셨다가 23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